우리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우리의 가난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들보단 당신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더 슬프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 먹을 수 없는 것이 더 슬프니까. 누군가는 100년의 사랑을 그리워할 거야. 죽지 못하는 하인 노릇 무슨 일이 일어날까. 슬퍼할 시간도 없어. 나에겐 옷도 음식도 사랑도 없어. 하늘과 땅은 넓고 침묵의 끝도 없어. 그냥 내버려둬. 나의 친구는 자유라는 두 글자. Two letters of freedom. 친구는 자유라는 두 글자. Two letters of freedom. 묻지도 마 내 발자취는 부평초. 비석도 아닌데 왜 움직일 수 없을까. 내가 돈은 조금만 받을 테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가져와. 조금만 가져오라고. 잘 생각했어. 내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 오늘날
무산 계급에서 요구하는 심미적 본질은 말할 것이 없이 반항이다. 반항에 있다.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는 장애되는 물질이 가치를 지녔다 해도 배척해야 한다. 물에 빠진 자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살려달라는 소리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 북은 두드려봐야 북소리만 난다. 착취와 억압 속에서 자신의 존재까지도 잊고 마치 기계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무산 민중은 자신의 입장을 인식해야 한다. 자유와 정의의 소리를 분하고처럼 외쳐야 한다. 나는 오늘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고 울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리의 소를 당신은 보았는가? 저항할 수 없는 아이처럼 끌려가는 소를 보고 눈물이 비처럼 흘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리의 소 눈물이 비처럼 흘렀어. 그것은 나의 눈물이 아니라 소의 눈물이었어. 우리의 소 반란을 대체하는 피의 눈물. 친구야, 친구야, 어서 어서. 함께 울자. You can cry. 네가 울 수 있다면 저 소를 위해 함께 울자. 가슴을 치고 땅에 부딪히고 소리치고 무고한 우리 소를 위해 울자. 그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If you can cry, if you can cry, 네가 울 수 있다면 cry, cry. 도살장으로 유배된 우리 소를 위해 함께 울자. If you can cry, 네가 울 수 있다면, 네가 울 수 있다면, 네가 울 수 있다면 도살장으로 유배된 순진한 우리 소를 위해 우리 함께 울자. 저기 내 흑성은 참 이상해. 내가 뜯어주면 어디 덧나는 거야?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딴 걸 의지하는가? 내 두 손도 멀쩡한데. 다른 사내들은 안 뜯어준다고 난리들이야. 버는 것도 내가 해결할 문제지만 먹는 것도 내가 해결할 문제야. 얼마야? 75전. 자, 여기. 그만하려고? 가야지. 오늘 첫 달 금음이야. 일찍 가도 날은 새야 될 텐데 뭐 하려고. 내가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스름돈이나 줘. 대체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잘 먹었어. 또 올 거지? 언제 올 거야? 난 부평초 같은 사람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약속대로 해. 내가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리는 줄 알아? 나는 뭐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술도 참 얄궂은 물건이다. 몇 잔 들어가니까 이 오그라졌던 마음이 금세 해방된 것 마냥 가뿐하니. 이 또한 나의 본성이겠지.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이상하다. 분명히 저쪽에 검은 물체가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그림자를 보니까 짐승 새끼가 아니구나. 너 이놈, 왜 달아났느냐? 어서 다른 데로 말해라. 달아난 거 아니에요. 언제 달아났다 그래요? 이놈아,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잖아. 아저씨 보고 제가 왜 달아나요? 추워서 다름질 친 거라고요. 이놈 봐라. 뭐가 어쩌고 어째? 제가 뭘 어쨌다고요? 너 도적질했지? 내가 도적질하는 거 아저씨가 봤어요? 그 검은 봉다리에 들은 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든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너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한테 혼난다? 공연이 왜 사람을 붙잡고 그래요? 이거 빨리 놔요! 이놈 봐라, 아주 간 큰 녀석이구나. 아저씨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씨발. 아! 자식이. 왜 때려요?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찰서를 끌고 갈 것이다. 제가 뭘 어쨌다고 경찰서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넌 도적놈이 분명하니까. 이놈 봐라, 좀 전까지 대담한 것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약한 척을 하느냐. 너 네가 울면 내가 놔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야, 순사다. 아저씨,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도망쳤다가는 잡히는 건 당연한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날 따라와. 이 밤을 그대로 샌들. 이 아이를 찾아줄 사람이 누구이며 불쌍하다고 할 사람이 누구인가? 지난 날이 그러했듯 앞으로도 매한가지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 명절 또한 없는 것이다. 이 아이와 세상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별천지인 것이다.
봤느냐? 난 널 해치려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 부모 없지? 예. 형제도 없느냐? 예.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먹고 자는지 말해보거라. 장교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먹는 것은 구걸합니다. 아니, 이 추운데 장교다리 밑에서? 움막에서 여럿이 자요. 어른들도 있느냐? 예. 그들이 너한테 밥을 구걸하게 하고 자기들은 아평이나 빨고 있지? 아유,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하고 네가 사는 곳에 가볼 수 있겠느냐? 거긴 엄청나게 더러운데요. 그 봉다리에 들은 건 무엇이냐? 다리미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떡입니다. 나하고 가자. 어디를요? 배고프잖아. 예? 추운데 가서 국밥부터 먹고 그 장교에 가보자. 예. 감사합니다. 헌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새로운 시대가 오면 밝아질까 우리 세상 별들로 가득 찬 회색 하늘 어둑한 들판에 떠 있는 여행자 어디로 가야 하나 혼자서 울고 있어 왜 두이고 I'm quite alone 방법을 찾아봐 길을 찾아봐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새벽길 어둑한 들판에 떠 있는 여행자 어디로 가야 하나 혼자서 울고 있어 왜 울고 I'm crying alone 바다가 부른다 산이 불안다 한 발은 물 속에 산에 가면 바다가 그립고 바다에 가면 산이 그립고 우리는 어디로 내 마음 바꿀 수 없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나를 거절한다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거야 Till the moment 심장이 녹을 I'm crying alone Where do we go 혼자 울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하나 아저씨 뭔가 왔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것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그러시오? 난 순사가 아니오. 아,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조선일보 사옥 지을 때. 예, 조선일보 사옥 지을 때. 아, 조선일보 사옥 지을 때 그 목수로 일하던 박찬식입니다. 아, 그 낙상에서 까무러 쳤다는 사람이 형씨였소? 2층 사다리에서 떨어져 신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군요. 아유, 다리 부러진 놈 어디 부려먹을 데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고 이런 데서 이렇게 참혹한 생활을 하고 계시오? 아유,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빵살이로 돌아다니다가 그 신세가 이렇게 되니 기집도 달아나고, 아유,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구걸할 수밖에요. 아, 그래도 어디 일가 친척이라도 있을 거 아니오? 아유, 이런 몸뚱아리를 누가. 내 것도 없고 그 돈도 벌 수 없으니 그 목구멍이 푸드청이라고 빌어먹을 수밖에요.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그 일곱 여덟 명도 모두 나와 같이 이 몸뚱아리가 고장난 처지랍니다. 멀쩡한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나마 저의 하나 멀쩡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대신 구걸하지만, 저에도 몸뚱아리만 멀쩡하지 그 신세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처지나 다름이 없죠. 일을 해야 돈을 벌 텐데. 아저씨들은 전부 고장난 분들이고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구걸하는 수밖에요. 돈, 돈! 이놈의 세상! 이놈의 돈을 손아귀에 넣고서 흔드는 놈은 누구이며, 그 밑에서 목을 잘려 질질 끌고 다니며 짓밟히고 씹히는 놈은 대체 누구인가? 뼈 빠지게 이러던 놈은 저렇게 굶어 죽거나 빌어먹기 뿐이랴. 그래, 할 수만 있다면 뺏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최후의 심판을 맞는 그날까지. 그래, 이 돈은 머지않아 닥쳐올 생명의 보험을 꿈꾸는 대지의 순환이다. 받으시오. 내가 가진 전부요. 더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할 뿐이요. 이 폭풍은 곧 지나갈 거요. 이 폭풍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이요. 폭풍을 이겨내야 해. 어두운 밤 검은 밤 폭풍은 몰아쳐야 해. 흐르렁대는 공포의 물결 폭풍이 몰아치는 밤, 자멸하는 도시 소리 모두 숨을 죽이고 일렬로 묶인다. 다크 나잇 블랙 나잇 스토미 나잇 폭풍은 몰아쳐야 흐르렁 대는 공포의 물결 폭풍을 이겨내야 해. 살 수 없는 친구, 폭풍이 지나가면 새벽이 오겠지. 친구야, 괜히 들고 들판에 나가자. 좋은 곡 식기르러 들판에 나가자. 새벽이 오면은 내 친구야 들판에 나가자. 나와 함께 들판에 지는 밤이 지나면 우리 함께 들판에 가자. 우리 함께 들판에 가자. 지는 밤이 지나면 우리 함께 들판에 가자. 나와 함께 들판에 가자. 몰아치는 밤이 지나면 다크 나잇 블랙 나잇 스토미 나잇. 친구야, 내 친구야,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내 친구야. 폭풍은
새벽이 오면 어두운 커튼을 차버릴 거야. 화창한 아침 활기찬 아침 새벽이 오면 거룩한 눈물이 우리 기다려 폭풍의 밤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는 사색을 해야 합니다. 남의 저적이나 학자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가슴을 파헤치며 사색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아주 냉철하게 사색을 해야 합니다. 작은 모래 하나라도 평범하게 보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사색을 해야 합니다. 타협이란 스스로 자살을 자초하는 행위로서 타협이란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색을 해야 합니다. 미친놈이 미치지 않은 척하는 것도 거짓말이며 미치지 않은 놈이 미친 척하는 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사색을 합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각서입니다. 한 가지가 있어 대개 큰 요구 중에 하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마음을 열고 생각할 때 찾을 수 있는 자유의 첫 단계 모래 하나를 정상이라 생각하지 마 항상 차별과 자해, 자살 일 뿐이야 우린 타협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은 없어 우리는 행동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해 행동은 다시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기다릴 필요는 없어 이기적인 사람 되어서 난 마. 용기를 내어 기회를 잡아 겁쟁이들이라면 용감한 사람 나오고 우리 사이엔 항상 기회가 있어 인간들 둥근 구멍 들어가기 위해 뛰어들어간다 둥근 구멍에 들어가는 척하네 아무나 통과할 수 없어 올바른 정신을 고수해야 해 우리는 돌뿌리 100번 피해선 안 돼 바보 같은 방법으로 내 마음 더럽힐 순 없어 This is my memorandum. 흑성형, 나 김하산이오. 술 한잔 합시다. 오늘은 대체 무엇을 쓰셨어? 돌아가자
돌아가자고요? 밝은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간다고 지 모양을 감출 수가 있겠는가? 달래서 앉으면 빼앗아 가져와 버릴 걸 그랬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임도 없으니 이 천지는 넓은데 아주 적막하기가 그지없네. 자유라는 보시잖소. 이 사람아, 곳곳이 굶주린 사람들이 태반이야. 나라도 없고 아니 있으면 또 무엇하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굶주림에 허덕이고만 있는데 말이야. 아유, 오늘은 대체 뭘 썼는데 또 그러세요? 이 나라, 이 강산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굶주림밖에 없으니 예나 지금이나 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이 노예에서 기계로 이 한 몸을 다 팔아도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지극히 어려우니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무슨 죄인가? 수달피와의 강산 구경. 굶주림에 허덕이던 수달피 한 마리가 굶어 죽기 전에 이 나라, 이 강산이나 한번 구경하고 죽자 각오하고 자기가 살던 자리를 떠났다네. 아, 그래서 돌아가자는 말이군요. 자기 자리로. 이 본래의 자리는 다 자연이 아니겠는가? 해가 뜨면 일어나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경작하며 한라산 아래 살아오던 수달피 한 마리가 7년 동안 가므로 9년 동안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년이요 춘원 이광수가 수양동맹회를 결성한 게 7년이네. 하지만 우리는 다 여전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뿐 아닌가? 우린 모두 이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있어. 이 땅은 넓고 내 땅인 줄 알았지. 모래 하나에도 내 것이 아니래. 믿을 수가 없어 굶주린 몸 어디로 끌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 자신 내 세울 곳도 없어 아픈 마음 쌓인 이 땅에서 나는 어디에 쉬어야 하는가. 굶주린 사람들 모두가 이렇다.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마음을 내가 유고히 어떻게 이 땅에 살 순 없을까. 마음을 내가 유고히 흰 구름이 산을 가로지르고 찬 바람 불고 있는 이 땅에 집을 잃은 내 어머니. 나는 춥고 배가 고파 I am cold and hungry. 이 광대한 전지에서 나는 추방당하고 있어. 어디에 살 것인가.
9년간의 배고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래, 굶어 죽기 전에 나는 이 땅에서 산과 모든 것을 보면서 죽을 것이다. 자, 진도를 거쳐 목포항에 왔으니 전라도부터 구경을 해볼까? 전라도를 지나 경상도로 들어간다. 경상도로 지리산 좋구나. 경상도 지나 충청도로 들어간다. 충청도라 송리산. 충청도 지나 경기도로 들어간다. 경기도라 가만산 좋구나. 경기도 지나 평안도로 들어간다. 평안도 지나 황해도로 들어간다. 황해도라 대동강. 황해도 지나 오북도로 들어간다. 오북도라 대장산. 오북도 지나 함경도로 들어간다. 함경도라 박달산. 함경도 지나 강원도로 들어가볼까. 강원도라 춘천처럼 내 가슴 건동말경 최고로다. 수달피야, 이 강산 구경 어찌어찌 잘 했느냐. 응? 아니 이 내 몸이 움직이기는 하여도 갈 데가 이렇게 많으니 이 웅크정은 죽창을 어찌 놓을 수가 있을까. 얼쑤 가자 천하명산 금강사들어. 얼쑤 가자. 오라! 여기가 바로 명산의 피로봉이구나. 그림이 제 아무리 뛰어난들 이 풍경을 어찌 따를까? 아니 저놈이 눈은 등짬뿔 같고 허리는 한 줌에 발톱은 매발 꼬리는 노도빨이나 되는 것이 저놈은 필시 입을 쩍 타고 벌리고 오는 모양이 저놈은 필시 범이로다. 아이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죽을 모양이다. 그래, 기왕 죽을까 당당하게 죽자.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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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의 눈빛이 샛별처럼 총총 빛이 나고 이빨이 뾰족한 것이 말솜씨가 있을 법하고 네 발이 깡충한 것을 보니 날랠 것이며 허리가 길쭉한 것을 보니 용맹함도 겸하였을 것이다. 야, 도대체 저놈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래, 기왕 만났으니 말이나 한번 묻혀봐야겠구나. 어흥! 아니, 저놈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도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는 것을 보아서는 저놈은 분명 내 정체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석상에 계재한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
지방, 이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느냐? 그렇다! 물어봤으니 알려주마! 이놈의 정체는 바로 덤을 사냥하는 사자다! 아! 사자라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자가 무섭다는 말은 들었는데 네 눈앞에 직접 나타났다니. 오라! 이거 뭐냐? 이놈이 바로 내가 찾는 덤이로구나. 도망가자! 어이구, 큰일 났다. 와, 사자다. 야, 야, 웃지 마, 웃지 마. 아이고, 멍청한 사자 같으니. 이 범인가 생각하니 모르겠다. 아이고, 재미난 사자. 이것 보셔, 범님. 야, 야, 바빠, 바빠. 나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 아, 그럼 나도 같이 갑시다. 아, 큰일 났다니까 왜 따로 그래, 너는. 아니, 대체 큰일이란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아, 진짜. 아, 바빠 죽겠는데 너네 자꾸 말을 시키고 그래. 아니, 금강산에 범님이 나타난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너는 범과 사자 중에 뭐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냐? 어, 당연히 사자가 더 무서운 동물이지요. 그래, 바로 그 사자가 나타났다고. 어디에요? 저 빌어본 꼭지 석바위에 은큼한 사자놈이 이러고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왜 웃어, 이놈아? 큰일은 큰일이네요. 아, 저 수달피를 사자로 착각하는 범님의 눈이, 아휴, 참 큰일이네요. 하하, 이놈아, 내 눈은 항상 등잔불 마냥 반짝 반짝 빛이 나고 있다고. 에헤이, 그럼 시방부터 응.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오. 그 짐승은 사자가 아니라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살던 수달피란 놈인데 7년 동안 굶주리고 9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기왕 죽을 바에는 세상 구경이 나고 죽자 하며 개나리 부침 둘러매고 죽창 끌며 이리저리 빌어먹고 다니다가 비로소 저 비로봉에 올라 죽기를 기다리는 짐승이요. 좌우간에 잘 되었어, 범님. 범님도 출출하지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아이, 내 비록 여우는 아니지만 나도 범님 덕에 오랜만에 고기 맛이나 보며 호가의 좀 합시다. 알았다. 아니, 근데 너는 그 짐승을 언제 보았다고 그렇게 내력을 소상히 잘 알고 있느냐? 이보시오, 범님. 내 몸집은 범님 한입거리로 보이겠지만 앉아서는 삼천리. 앉아서는 삼천리. 예! 오, 서서는 고말리. 고말리. 일본은 월중옥내 삼촌이옵시다. 월중옥내 삼촌? 달 속에 갇혀있는 토끼의 삼촌이란 말이오. 아하. 도망치기 전에 싸게 가서 잡읍시다. 에헤이, 내가 네 말을 어찌 믿느냐? 정 못 믿겠다면 말입니다. 그 범님 꼬리하고 내 꼬리를 묶읍시다. 내 꼬리와 네 꼬리를 묶자고? 그래, 어디 한번 묶어보자. 자. 자, 출발하시지요. 그래. 자, 고기 먹으러 가자. 야, 이놈아, 천천히 가. 야, 이놈아. 언제라도 뿌려야 할
할 하얀 뼈가루 나를 그 앞에 뿌려줘. 내가 꿈을 꾸었나? 작별 인사를 해서 미안해. 뭔 말이야? 자, 아야. 아니, 저 원수놈의 호랑이가 어찌하여 토끼를 앞세우고 온단 말인가? 설마 아니, 저 토끼가 자라와 용왕을 속이고 짓똥을 싸준 그 토끼는 아니겠지? 아이고, 영라대왕이 우리 할아버지라도 이제 살아 돌아가기는 틀린 건 같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려면 최대한 궁리를 해야 한다. 저 토끼놈의 꾀를 넘어야 한다. 자, 아, 보세요. 어? 범님, 저것이 어찌 사자란 말이오? 나 이놈 토끼야! 니놈이 자라에게 속아서 용왕에게 잡혀갔을 때 네 아비놈이 목숨만은 살려달래며 내가 잡은 호랑이 가죽을 가져가고 갚지 않더니만 이제는 저 산 호랑이로 하여금 외상값을 갚으려고 수작을 부리느냐! 야야야, 너 뭐 고기 맛이 어떻게 저도 나도 너 네가 나 속였어. 너 하여튼 알아서 해 너는. 아유, 언니, 잘 보세요. 보긴 뭘 봐, 다시 봐도 저거 사자인데. 야, 야,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 야야야, 이리 와, 빨리 빨리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10년 감수했네 진짜. 그래, 그래도 내가 살 곳은 이런 산이 아니라 물이요 바다이다. 가자, 돌아가자 나의 자연으로. 닭이 춤추는 것은 닭의 자랑. 닭들이 싸우는 것도 그들의 자랑. 사랑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지. 아마도 이 세상은 오래된 닭들의 놀이터인가봐. 닭들의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치킨. 플레이그라운드 치킨.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Let's go back, let's go back. 죽을 수 없다면 돌아가자.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우리 가슴에 또 누더기를 대고 벌거벗고 돌아가자. Let's go back, let's go back. Let's take off the wages. 죽을 수 없다면 돌아가자. Come on!
긁어먹고 돌아가자. Let's go back, let's go back. . 시국에 이 먼 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왕 오셨으니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먼저 먹지 않으면 죽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기천 기만년의 역사를 지녀온 이 인간 사회는 이 몸서리치게 하는 전율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인의 적자 생존에 의한 생물 진화의 한 과정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모두 굶어 죽는 아사의 구렁텅이로 몰려가는 패배자들이란 말입니까? 나은 자가 이기고 그보다 못한 자가 진다는 우승 열패와 약육강식의 원칙을 따르며 타인을 신봉하는 자들이나 부르주아들은 땀의 피와 땀의 착취를 호언장담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남의 힘,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강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까? 이 사회의 근본 동력이 개인들 사이에 자발적인 협동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한 크로프트킨의 상호 부조로는 나은 자가 이기고 그보다 못한 자는 없어진다는 타인의 적자 생존론을 격파하기 위해서 모자람이 없이 대단히 족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에 있을 때에 나 홀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적자 생존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들 사이에 자발적인 협동 관계를 이야기하는 크로프트킨의 상호 부조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새로 쓴 원고입니다. 저놈의 경무국을 통과하는 시간만도 30일이나 걸렸습니다.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얼마를 달란 말인가? 50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복의 흑성, 경성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창작가 김동인도 그만큼 받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비만 해도 8원이고 한 달 하수비만도 20원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고향에 돌아갈 때는 벼 종자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원을 달란 말인가? 그 돈이면 원문으로 된 원고를 두 개는 살 수 있는 금액이네. 일 없네. 저 원문요? 아이, 독자층이 학생들 아닌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진 책이라도 우리 한글로 출간된 책은 아무도 읽지 않는다네. 아니, 우리 학생들이 일본 문자로 출간된 책만 찾는단 말입니까? 지금 현실이 그래. 나도 더 이상 출판사 유지하기가 힘든다네. 그러니 어서 돌아가게. 참으로 한심한 일이군요. 내 나라 글자로 출간된 책을 찾지 않고
남의 나라 글자로 출간된 책만 찾는다니 참으로 통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기쿠치 칸이라는 자가 한 달에 5천 원을 번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군요. 이복의 특성! 돈을 벌려면 전대미문의 창작가가 돼야 될 게 아닌가? 전대미문? 그래!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네. 배고파서 온 거야. 아, 저 국밥하고 술이나 한 잔 줘. 아무렴. 맞다. 번개같이 나오네. 후기만 하면 되니까. 후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렴. 흑성 얼굴 보아하니 한 끼도 못 먹은 것 같아 보여서 내가 얼른 가서 퍼온 거야. 이놈의 얼굴이 벌써 말을 해버렸네. 속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겉표정은 숨길 수가 없는 법이니까. 오늘은 흑성이 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꼭 알아낼 거야.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서 못하게. 나도 그냥 사람이야. 당신 글쟁이라는 거, 그림쟁이라는 거, 평론한다는 거, 아나키스트라는 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대체 왜 이러고 다니는지. 나도 그냥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 되잖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없어. 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지. 참 이상하지?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사육이 생기니까. 굶어 죽기는 싫을 거 아니야. 어? 굶어 죽기는 싫고 살기는 해야겠고 별 방법이 없네. 그지마냥 구걸하고 사는 수밖에. 구걸하지 말고 서로 자발적으로 협동해서 인간답게 살아가자, 그 말이잖아. 자발적 협동? 흑성이 좋아하는 크로포트킨.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한두 번도 아니고 여기 모이면 늘 싸워댔잖아. 인간 사회가 계급투쟁을 통해서 진보한다는 마르크스,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기독교적 아나키즘 사상을 실천했던 톨스토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론의 다윈, 자발적 협동을 강조한 상호부조론의 크로포트킨, 그리고 당신과 싸움을 밥 먹듯이 하던 박영희 카프 프롤레타리아. 대단해. 아니,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더니만, 야, 이거 주막집 하면서 아주 제대로 듣고 배웠네. 그건 서당의 개지. 시방 나보고 개라는 거야? 아니, 아, 내가 어떻게 솔지를 개에다가 막 비유를 하겠어. 솔지, 그런데 지금 말한 것들 중에서 솔지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이야? 내가 흑성이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자발적으로 협동해야 한다는 당신의 아나키 사상이 좋아. 아, 그래?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라고 생각해. 내가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 놈들 환경에 적응하고 살라는 말이야? 당신 말대로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렇게는 못 살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살고 싶다. 누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그보단 먹지도
잊지도 못하고 사는 게 더 슬프니까. 내가 괜한 말을, 미안해 헛소리를 해서. 하지만 하숙비하고 밥값은 틀림없이 지불하고 가. 아니, 조금 전까지 뭐 서로 협도하는 게 좋다고 해놓고는 다시 돈을 달라 하니 차라리 구걸을 해야 되나. 씨. 그래, 자연으로 돌아가자. 저 갈매기 때 나르는 바다, 이 혼돈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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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만 바다 널 그림자.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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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배가 떠있다. 새가 날아간다 널 그림자. 위아래로 위아래 널 그림자. 떠올라 내 맘 저 바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Escape from confusion. Escape from confusion.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요구할 때이다. 어느새 나도 부르주아 사회에 때가 묻은 그런 양심일지도 모르겠다. 자네가 그린 그림 값이네. 내 다음에는 좀 더 생각해 주겠네. 감사합니다. 흑성이요! 흑성 화산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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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날아간다. 바다 근처 그래 고맙다. 바다로 또 보자. 널 그림자. 배가 떠있다 파도를 일으킨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래, 이 돈을 다 해결하고 차라리 자유로 돌아가자. Escape from confusion. Escape from confusion. 혼돈에서 벗어나서 가자. Let's go to nature. 나의 숨 나의 자연으로 혼돈에서 벗어나서 가자. Let's go to nature. 나의 숨 나의 자연으로. 자, 이거면 됐지.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도 이거라도 구했으니 다행이야. 신문사 그분한테 좀 얻고 출판사 소설 표지 그림 좀 구해주고 구한 거야. 나는 내일 귀향할 것이니까 내 방일락은 빼. 영동으로 귀향을 간다고? 이 고향의 자연은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또 빼앗지 않아도 나한테 주는 것이 많다네. 가난이 내 운명의 반려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럼도 버렸는데,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회, 진절머리가 나네.
검은 깃발 더 휘날려야지. 검은 깃발은 이 가슴 속에서 늘 휘날리고 있어. 어떻게 하지?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실은 내가 집세를 못 내서 당장 쫓겨날 판이야.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머물러주면 안 되겠어? 이게 전부야. 받아.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데. 뭔 말이야? 아니, 이거 다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고향 갈 차표는? 있어. 차표는 사원이면 돼. 내가 없더라도 깃발이나 휘날려줘. 그래. 흑성의 깃발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휘날릴 거야. 새 날이 올 때까지 당신은 방법을 찾는 여행자의 길을 떠나겠지. 주신 길, 낯선 사람의 가엾은 길, 이상을 찾아가지만 알 수 없는 길, 어디서 찾을까 그림 속에만 있는 길, 낯선 사람의 가엾은 길, 너는 길을 걷는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길, A way to find the way, travel 방법을 찾는 방법, 여행자의 길, 풀잎들이 그늘을 만들고, 개미들이 죽은 지렁이를 물고, 바쁘게 내려가는 길, 님을 찾으러 가는 길, 엄마가 가르쳐 주신 길, 낯선 사람의 가엾은 길, 개미들이 죽은 지렁이를 물고, 내려가는 불숲길, A way to find the way, traveler's pace, 방법을 찾는 방법, 여행자의 길, 그 길을 포기하면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하면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알 수 없는 길, 엄마가 가르쳐 주신 길, 낯선 사람의 가엾은 길, A way to find the way, traveler's path, 방법을 찾는 방법, 여행자의 길. 아, 인연! 인연이 딱! 야! 우리가 인연을 300원이나 주고 샀는데 감히 도망을 가? 잘못했습니다. 너, 어? 해보시오.
지금 그 여인을 얼마에 주고 샀다고 했소? 너 뭐야 인마?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이보시오, 지금 그 여인을 얼마에 주고 샀다고 했냐고 물었소. 300원 주고 샀다. 살래? 300원. 돈도 없는 새끼가 어디서 끼어들고 지랄이야? 짜라, 이 새끼야. 야, 년아. 어디서 도망질이야, 년. 왔어! 돈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이놈의 돈이. 희망을 쓰레기로 만드는 이 사회.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나는 어떤 꿈을 그릴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장미는 저녁에 떨어진다. 그 짐승은 강가를 달리고 있다. 미지의 자연 현상. 사람들은 밤에 꿈을 꾼다. 나는 대낮에 꿈을 꾼다. 사람들은 죽은 동네에서 춤을 춘다. 이 심장은 울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서 꽃이 핀다. 믿을 수 없는 인간 생활. 이 심장은 울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서 꽃이 피었다. 포장된 저녁 달콤한 사랑. 이 나라에서 치열한 싸움 이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온종일 시체 마냥 잠만 퍼질러 자고 빨리 일어나지 못해! 저 천장은 무너지지 않겠지. 오늘 확 무너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고집하는 이기주의적인 에고이즘들. 살아야 할 몸이지만 죽어야 한다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살 수 없어서 죽을 생각이었어. 사람들은 죽거나 살거나 과거처럼 고집을 버리지 마라. 철저하게 반항해라. 이기적인 에고이즘에. 그렇게 매일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거의 죽으라고. 너를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잿물을 마시면 마음의 꽃마저 시들게 된다.
그녀는 서방이 그리워서 서방을 쫓기에 나를 몇 푼의 돈으로 양녀로 팔아넘긴 어머니였어. 어머니는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 추구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였다고. 그러니까 그 이기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란 속에서 살아야 한다. 반란 속에서 살라고 대들었다가 두들겨 맞기만 했어. 아니? 왜 하는 게 아니라 언니,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그래서 난 마음의 꽃을 피운단다. 마음의 꽃? 마음의 꽃은 영원히 지지 않으니까. 빨리 나와. 죽기 아니면 살기지. 태어난다고 어머니는 말했지. 꽃과 처녀는 한 몸인가요? 서리가 내리면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처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한 건가요? 심장은 쌀쌀한 가을 남자들은 그녀의 가슴을 꽃밭이라 부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을 연못 어머니 우리는 그녀를 뭐라 불러야 하나요 야, 인연들아! 너희들 당장 일어나지 못해! 일어나. 얼른 일어나. 이것들아!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전통을 내밀고 손님을 꼬셔란 말이야! 서잇! 비는 또 왜 오고 지랄이야? 들었니? 이것들아! 전통을 내밀고 손님을 꼬시란 말이다! 언니 그만해. 하늘이 내 마음을 아는지 봐주네. 온 세상이 물속에 다 잠길 때까지 멈추지 말고 내려라. 규비야,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건 그들이 아니라 네가 말한 그 사람이야. 우리를 여기로 보낸 건 하늘이 아니라 조국을 팔아넘긴 사람들,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사리사욕과 이기적인 잔인함이야. 규비야, 손님 온다. 비까지 맞아가며 그 짓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 기름때 묻은 옷을 입은 걸 보니 노동자 같은데 얼굴은 또 20대 같고. 규비야, 우리 집으로 온다. 언니가 받으면 되잖아. 얘 네 차례야. 규비야,
손님 안 받고 뭐하고 자빠졌냐? 따라가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니까. 아, 괜찮아. 나 그런 놈 아니야. 규비라고 합니다. 규비? 이름 좋네. 왕비처럼. 그런데 왜? 말해. 아, 괜찮으니까 그냥 말해. 그거요. 그거? 아, 이런 일 처음이야?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사흘이요. 규비야? 규비야?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다녀올 테니까. 기름 냄새, 인쇄소 옷바지 생각나네. 인쇄소에서 나오는 바지들로 공책 만들어서 글도 썼는데 그 오빠들하고 어울려놀 때가 나에겐 제일 좋을 때였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넌 돌아올 수 있어. 철저하게 반항하며 살아나서 돌아와야 한다. 본래 너의 자리로 말이다. 산병원 때문에 타협을 하고 너를 버린다면 넌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다. 선생님도 300원이 없잖아요. 300원만 있었다면. 300원이 있었다면 널 300원에 여기로 보낸 건 그분의 책임이 아니야. 널 300원에 여기로 보낸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어떻게 네 운명에 울음을 그칠 수가 있을까? 넌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라고요? 어떡해요? 먹어. 사이다하고 호떡이야. 아이씨. 따뜻할 때 먹어. 식은 맛없어. 자. 그리고 이 사이다로 목도 좀 축이고. 빨리 먹으라니까. 이런데 자주 와요? 나도 처음이야. 공장에서 일하나요? 아, 기름 냄새 많이 나지? 철공소 직공으로 한 3년 정도 일했는데 오늘 해고됐어. 나를 내보내려고 일부러 혐의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더니 오늘 결국 해고하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이젠 못 돌아가요? 돌아갈 땐 많아. 피곤하지 않아? 자려고요? 내일 아침도 태양은 뜰 거야. 새로운 일을 찾으려면 자야지. 너도 빨리 불 끄고 누워.
옆에서 자야 하나요? 걱정하지 말고 누워. 사실은 아까 그 마더란 여주인한테 300원 다 지불했어. 다 지불했다니요? 내가 아까 그 마던지 마녀인지 그 아줌마한테 저기 300원 다 지불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누워서 자자고. 그게 정말이에요? 꿈인지 생신지는 일어나 보면 알겠지. 빨리 불 끄고 누워. 이름이 뭔가요? 내 이름? 네. 내 이름 흑성. 흑성? 그래. 흑성이 보내서 왔어. 눈 뜨면 우린 여기서 떠날 거야. 하늘은 검지만 별은 검지 않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모든 별은 하늘의 백성, 그들은 평화를 위해 천년을 살아온 하늘의 백성. Great stars, 내 마음의 바다를 비추는 별들, 나는 별들에게 길을 묻는다. I'm on my way. 흑성 형, 저 김화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카프, 플로레타리아, 아나키스트 모두 다 늙었습니다. 오늘의 경성은 참 슬픈 도시입니다. 목적을 위해 유랑하는 형이 보고 싶습니다. 도산 선생은 형무소에서 사망하였고, 병보석으로 풀려난 춘호는 변절자 체린과 손을 잡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변절하였습니다. 흑성이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비통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형은 톨스토이를 좋아했고 나는 크로프트킨을 좋아했고 그는
구걸하는 내 손바닥에 돈 대신 시를 주었고 나는 울었습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생명 해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고래가 물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빵의 힘이다. 왜 그대는 나를 버리면서 그림자를 남기는가? 왜 그대는 나를 버리면서 그림자를 남기는가? 이 가슴 속에 눈물로 만든 연못 흐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라는 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용감한 자는 아무도 없다. 아! 아무도 걷어치우지 못하는 이 뱀같은 먹구름. 별들은 모두 자리를 잃고 목을 메었다. 악마의 태양, 악마의 달빛, 악마의 숨. 뜻 아닌 이 땅에 내가 왜 떨어졌나? 모래 하나에도 값이 있다는 이 땅에 내가 왜 떨어졌나? 그대 곱다 자랑마오. 한 껍질 벗기면 비린 피 고여있기는 다 갔다오. 연지 곤지 다 치우고 인간으로 사옵시다. 임은 차마 묻지 마오. 부평초 같은 이 종적을 썩은 비석아니면 움직일 줄 모르겠는가? 구름 아닌 이 몸이니 땅 위에 살리다. 여보, 당신께서 내게 써준 글이요. 그래요. 남남처럼 살자 해서 그 슬픔 다 억누르고 살았어요. 그래, 날 버리고 임 없이 유람 도정하는 그 고독이 당신은 그다지도 즐겁던가요? 지옥에 그대 가도 눈물만은 짓지 마소. 내일이 없는 신세 앞뒤가 왜 있으리? 검은 밤에 제가 될 몸, 이
하나뿐이라오. 여보, 왜? 힘 없는 거 설탄 마오 밥 없는 게 더 설다오 백년 모실 힘은 잠시 그리울 것이다 하지만 죽지 못해 하는 종지는 압박만이 갚을 길이다. 이 거리에 풀 한 토기도 저를 위해 생겼다면 그 위에 더 귀한 것이 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아마도 이 전지간에 인간일 것이다. 인간을 뱀물로 만드는 이 사회, 희망을 쓰레기로 만드는 이 사회, 내가 가난한 것에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지만 인간을 폐물로 만드는 이 사회가 너무나 비통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어제는 꿈속에서도 널 찾았는데 오늘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장미는 저녁에 떨어진다 그 짐승은 강가를 달리고 있다 미지의 자연 현상 사람들은 밤에 꿈을 꾼다 나는 대낮에 꿈을 꾼다 사람들은 죽은 동네에서 춤을 춘다 이 심장은 울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꽃이 핀다 믿을 수 없는 인간 생활 이 심장은 울고 있다 얼굴에서 꽃이 피었다 포장된 저녁 달콤한 사랑을 이 나라에서 치열한 싸움 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있다.